자, 와인 한우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위메이드도 있고 이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대응책을 알아볼까요?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4%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가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거의 한 3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태양광 쪽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셀 모듈 쪽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태양광과 풍력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을 때 네. 저는 좀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설치량으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요즘에 유가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천연가스는 여전히 또 공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선물 가격 굉장히 좀 급등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실 반사적으로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흐름이 사실 국내에서만 만약에 나타났다 한다면 좀 이런 상당 캐파가 작아지겠지만 이러한 기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조금은 시간은 걸리게 왜냐하면 한번 대세적인 시대가 나와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년에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위구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동력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는 사실 좀 중국의 태양광 제품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사 수혜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때마다 마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본업에 대한 실적 베이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태양광 쪽 뭐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좀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서 저희가 또 함께 좀 탑승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말아 올리긴 했는데 아마 62,000원에서 64,000원대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 좀 소화해주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는 이 해당 밴드에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75,000원, 2차로는 90,000원으로 조금 상단 길게 잡아드리도록 하고 전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네. 봅니다. 기간을 둔다면. 그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51,000원으로 이전에 저점 나왔을 때 이 도치 캔들 나왔던 하단 부분인데 해당 네. 부분 다시 깨지 않으면 사실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해당 가격대 오면 오히려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지금 가격이 약간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이때 좀 매수를 하고 더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매수를 해봐서 전고점 돌파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네오위즈입니다. 뭐 위메이드도 오늘 좋지가 않지만 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네오위즈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도 장중에 이제 시가부터 하락을 해서 장중에 4%대까지 하락을 네. 했는데 현재 지금, 일단, 네. 네, 지금 양전을 조금 해줬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게 일단은 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연달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한 8-9거래일 정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이 거래일 연달아 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직행을 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신작 게임이죠. 피해 거짓이 굉장히 좀 네네.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해당 게임 같은 경우는 서울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제 좀 으스스한 분위기의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게임으로는 저는 뭐 아직 피해 거짓을 플레이해보진 못했지만 영상을 봤을 때는 엘더스크롤이라는 MMORPG 중에서 이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그거와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스타 이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흥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도 각 증권사에서 190만에서 220 정도로 좀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실적에는 좀 충분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 2018년도 정도까지는 사실 퍼블리싱을 주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블레스라는 MMORPG 대작 이후에 사실 이제 콘솔이라든지 개발 쪽으로 많이 좀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콘솔 쪽은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 기간에 콘솔 기기가 엄청나게 팔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웹보드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올 초에 웹보드 규제 완화가 한번 됐었죠. 이 특히나 고스도비나 포커 같은 고포류라고 하는 게임에서 사실 NHN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인데 2일 매출 제한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연말 연초가 해당 게임의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내년 2분기 정도에 피해 거짓이 출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최근에 나왔던 콘솔 게임들의 흥행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게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위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 장 초반이나 오전에는 하락 추세였는데 네. 거의 다 지금 하락을 만회해서 강보합권 수준까지 0.3%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오위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3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38,500원부터 45,000원까지 여기 단기 박스 만들었던 라인이 있거든요. 네네. 해당 라인에 들어왔을 때 비중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8,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2차로는 네. 사실 게임의 이런 기대감이 점점 불거지면 한 6만원대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이고요. 게임 출시 전에 일단은 먼저 한번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 네네. 제시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3,500원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였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가 오늘 4% 넘게 낙폭이 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에는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흐름 추세가 완전 뭐 꺾인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단기 차익 매물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 안에서는 저는 큐브엔터와 JYP 엔터는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네네. 뭐 이런 M&A 관련된 이슈를 보신다면은 오늘도 좀 들썩였던 그 SM 쪽이 좀 빠를 수가 있겠지만 본업적으로 본다면 전 JYP나 큐브엔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서 뭐 단기 차익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5일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런 추세를 깨거나 그랬다고 좀 보긴 어렵고 만약에 최근에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11선을 좀 타고 대부분 21선을 좀 타고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고 올라가네요.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뭐 이런 추세적으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톰보이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근데 사실 톰보이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퍼포먼스도 하고 다양한 버전을 만들다 보니까 분기점엔 조금 못 미달은 하긴 했지만 그 이제 IP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그룹 자체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외 누드라든지 누드 같은 경우 벌써 유튜브조에서 1억 뷰는 그냥 넘겼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이런 IP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앨범 판매
판매라든지 수익성이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티스트 중에서 이제 음악에 대한 앞으로의 흥행 여부가 좀 중요한데 그 안에서 이제 전소연 씨가 작사 작곡을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독특한 케이스의 노래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팬들이 이미 팬덤 자체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흥행 흐름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기업의 상승력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 아티스트 그룹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하이브처럼 좀 부담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 또 보이그룹이 하나가 또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또 이제 신규 아티스트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다들 다 아시다시피 여성 팬이 남성 팬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이그룹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 연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어서 그런 활동에 따른 추가적인 MD라든지 매출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엔터라든지 콘텐츠 이런 쪽에도 지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단기 차익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네. 2, 3거리를 더 눌러준다라면 보다도 좀 공격적으로 담아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큐브엔터, 엔터주 중에서는 JYP와 큐브엔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주실까요, 큐브엔터?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매수가는 19,200원 라인에서 2,20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아직 밴드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현재 1차 매수 하시고 아랫단 21선 깨지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 2차 매수 해보셔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조금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금 하락폭이 강력하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전에 좀 상승이 나왔을 때 지지와 좀 반등이 나왔었던 시점이라서 1차적으로 해당 부분에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25,000원대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라인은 지금 17,800원입니다. 이번에 상승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횡보했었던 라인 하단 부분이어서 해당 부분 깨지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좀 끌고 와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큐브엔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좀 접근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외에도 현대에너지솔루션 네오이즈도 역시 좋은 찬스,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린 가격 전략 잘 적어두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창훈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대응 전략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